마늘 튀기신 거예요? 의도하신 거죠? 밥 자체도 씹는 맛을 좀 더 살리기 위해서 이제 후레이크를 좀 그래서 아 마늘 후레이크 맛있죠. 아 제가 한 건 아니고 레시피 그렇게 쓰는데 꼭 그렇게 훌륭한 하라고. 레시피를 네, 훌륭한 잘 레시피. 구현해내는 게 또 후레이크에도 중요한 역할이니까. 아직 드시지 않은 한 요리가 남아있다라는 거 계속 즐기실 땐 쭉 즐기시고 너무 먹고 있나요? 시식하러 오신 겁니다. 식사하러 오신 게 아니라 식사하러 오신 게 아니라 넘어가야 돼? 네, 응. 네. 넘어갈까요? 아, 이제 같이 오, 되게 통통하다. 오? 닭 맞아요? 네, 닭으로 만들었습니다. 약간 눈으로 보면 두부 같기도 하고 되게 아우 이건 정말 참 굉장히 소스 아 소스를 얹어서 아 이거 그리고 건표고인가요 생표고인가요? 생표고를 썼습니다. 건표고를 쓰면은 너무 쫄깃함이 강해져 갖고 식감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. 생표고를 이용하였습니다. 아우 이건 정말 참 굉장히 터트리는 거지 사실. 저는 이 메뉴가 뷔페에 있으면 한 번 다시 들어갈 것 같아요. 오~ 극찬인데요? 전문용어로 리필. 뷔페에서 한 번 먹었던 거 다시 먹는 거 쉽지 않은데. 맞다. 잠시만요. 지금 뭐죠? 잠시만요. 지금 뭐죠? 그거 어디서 왔어요? 뭘까요? 응? 아 대파, 아 대파 뿌리 넣으신 건가? 네네. 아 대파 뿌리 넣으신 건가? 네네. 아 의도하신. 네 그렇죠. 의도하신 아, 이거. 당첨되셨습니다. 그거를 선택하신 분께. 아 진짜 당첨되는 분이 나오시네. 진짜. 다 뿌리가 나왔습니다. 비빔밥. 야, 동충하처럼 그래. 되게 귀한 거라고. 아, 근데 레시피에 있어요. 아, 그 네네. 건고추랑. 건고추랑. 의도하신 거군요.